표적이라는 것이 들어왔나 아니나 막 이런 거에 제가 막 들어도 봤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안 돼서 그런지 당연히 신공부도 해야 되고 그 공부도 혼자 마쳐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거를 들어도 잘 습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몸의 반응이 그래서 약간 그 제가 일을 지금 주한 2, 3일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뭐 저도 100일 그게 있으니까 그냥 뭐 저도 재밌게 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장이라든지 직원들의 이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모순들이. 하면서 막 부딪힘도 생기고 희한한 막 그런 게 3개월 지나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크게 이제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몸이 자꾸 춥고 막 크게 뭐 아파서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뭔지 모르게 계속 찝찝하고 그냥 몸이 자꾸 오한이 들고 뭐약 먹어도 뭐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그게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뭐 자르는 뭐그 사장이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불평불만 생기면서 터진 거겠죠. 직원을 그냥 마음대로 자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불평이 생기고 또뭐뭐그 사장님들이 뭐뭐 차별한다 막 이런 사건이 막 터지고 하고 동생도 약간 좀 그런 문제 약간 애들이 아프다든지 그런 문제 계속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제 나 그전에 아무 생각 없고 내가 그냥 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게 나한테 뭐를 말해주는 건가? 내가 바보처럼 모르는 건가? 이 공부를 안 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건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저는 어제 갑자기 딱 그게 내려오기 전에 딱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나한테 무슨 표적인가? 내가 진짜 이 공부도 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멘토님한테 조금 여쭙고 싶어가지고 저의 뭐큰 그런 건 없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환경들이 생기면서 저한테 몸에 약간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지 뭐를 또 바로 잡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표적? 여쭤봅니다. 네, 몸이 조금 약간 제가 크게 아픈 건 아닌데 그런 일이 크게 생기기 전에 제가 몸이 약간 몸살기가 온다든가 뭐 오한이 온다든가 이것도 약간 표적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건가 이런 일이 터지기 조금 안 좋은 일이 터지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저도 6개월 있으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간 게 대표 공부도 하고 직원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저도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한테 내 몸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여기서 내가 더할게 없나 아니면 뭘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다 드는데 딱 제가 결론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멘토님한테 여쭙고 싶어가지고 직장이 어떤 직장이? 그냥 제가 관련된 그런 쪽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알란 에저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 복합적 여러 가지를 자 거기에 사장이 이제 직원을 거기서 이제 뭐 실장님들을 두고 몇 명씩 뭐 얼굴도 하고 이제 눈썹 이런 쪽으로 자 속눈썹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 서비스 쪽이니까 제가 조금 더 하려고 내가 얼굴을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라도 이제 알바식으로 마치 또 그게 일이 좀 주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표 공부도 하고 직원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지 직원의 마음도 알려고 이제 갔는데 3개월까지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사건이 저는 중간 입장이 이제 되는 거죠. 나한테 크게 뭐 그런 건 없지만 이제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모든 걸 공부하라고 보여주는데 몸이 자꾸 조금 거기 가면 막 아프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서 이제 그전에 다른 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왔긴 했는데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직장 생활에도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엔 약간 이런 몸으로 조금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고 동생 문제도 그렇고 이제 조금 약간 그런 집에 약간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조금 약간 그런 걸 봐요. 그래서 그게 돼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그렇죠. 표적 공부는 지금 나만 하는 게 같아가지고. 아니고 오만 사람들이 지금 다 표적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 공부를 정확히 지금 바르게 해야 되는데 표적 공부를 바르게 하려면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뭐냐면 홍위 인간들의 지도자들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인류의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신이 안 내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죽하면 나뭇잎에도 전부 다 돌비에도
저 자갈밭에도 어디에도 전부 다 신이 날이 날 정도로 신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의 천국이다. 그럼 신들의 천국은 왜 지금 신들의 천국이냐면 이 대한민국의 홍인가 지도자 태어나다 보니까 신들이 전부 다뭐 알았냐면 전부 다 천지대공사로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럼 차원계가 지금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전부 다 천지대공사로 다이 땅에 내려왔어. 그러면 누구하고 지금 팀을 맞춰야 되냐면 내 제자하고 정확하게 팀을 맞춰야 돼요. 그 멘토가 말하는 제자는 뭐냐면 이 조상주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전부 다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손들이라. 이 지구촌은 전부 다 홍인간들이 좀 태어나서 전부 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뭐냐면 홍인간들이 지도자들이 태어났어요. 뭐 하려고? 인류를 갖다가 이롭게 하려고. 뿌리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신들의 제자, 일꾼들이 전부 다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신들이 다 들이차잖아요. 근데 신이 뭔지를 내가 공부를 좀안 했네. 신의 제자라 그러면 저 무당들이 신의 제자고 저 점사, 점 보는 사람들이 신의 제자고 뭐 하는 사람들이 부닥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의 제자고 뭐 때가로 입으면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의 제자 줄 알았는데 신의 제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우리 신의 제자라고 쳐줬던 거죠. 그러면 신의 제자를 어디까지 처음 쳐줘야 되냐면 내가 막연하게 대한민국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학식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럼 대학 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생들을 지금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을 접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지금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상자 중에 상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이 신의 제자들이라면 대학 교수가 뭐랄까요? 무슨 소리냐면 신의 제자는 저 점사 무당, 때깔 굽판 한판 하자 저 사람이 무당이 그 목사도 신의 제자고 어떤 도파의 도인도 신의 제자고 저 땡중 스님도 전부 다 신의 제자. 이 사람들 신의 제자라면요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누가 봐도 뭔가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신의 제자가 맞는데 그냥 양복 입고 사회 활동하는 저 대학 교수가 신의 제자라 그러면요 이상한 거라. 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적인 일을 하는데 지적인 하는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저 사람은 하늘의 일꾼이에요. 그럼 은행 있잖아요. 그죠? 은행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창구에서 뭘 하고 있어요? 돈을 갖다가 입금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인출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만 사람들 다 접하면서 지금 뭐냐면 사람을 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면 뭐냐면 너는 신의 일꾼이 맞는 거야. 내가 식당을 하나 오픈했어요. 김치찌개를 잘 만들고 된장을 잘 만들어. 그러면은 지금 가게 문을 열어놓고 지금 뭘 지금 불러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불러드리는 거라. 또 카페를 내가 하나 했어요. 카페 해놓고 카페에서 좀 커피 팔러 있는 게 아니야. 커피는 방편이고 뭘 하냐면 카페를 갖다 열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누가 오냐면 사람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뭐냐면 내가 옷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내가 무슨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카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이것은 방편으로 존재하는 거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내가 업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신의 제자라. 근데 우리는 이름을 달리 붙여가지고 대학에서는 교수, 학교 선생님도 신의 제자인데 학교 선생님은 선생. 뭐좀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 되면 내가 내 앞에 누가 와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 근데 좀 작은 신이 와서 그랬지, 이렇게. 왜 작은 신이 질량이 낮다 보니까 네 질량이 비슷해가 그래서 공부하라고 지금 만드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다음 중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들은 선생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교사란 말 쓰잖아. 대학교 가면은 교수란 이름을 써줘. 왜? 내 질량이 맞춰가지고 유치원생, 초등생, 중고등생, 대학생까지 또는 사회 진출하면 사회 멘토까지. 우리 부장님도 사회 멘토고, 우리 사장님도 정확하게 사회 멘토가 될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가만 보면은 저 유치원 선생부터 해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멘토가 아니고 신의 일꾼이 아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무당이 될 팔자고 어떤 점사가 될 팔자면은 신이 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 조상 세대들이 동참해가지고 나한테 따닥 표적을 주면은 어떤 도술의 힘을 가져왔든 아니면 표적을 받는 거 어떤 사람이 아프면 저 아픈 것도 내가 다 어떻게 몸으로 다 받고 저 사람이 나중에 며칠 후에 어떤 일이 큰 일이 발생할 건데 미래도 내가 예언할 수 있는 정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확하게 신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나한테 표적이 왔는데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나는 그냥 사람을 마사지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표적을 받네. 그럼 나는 신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신들은
지금 나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 갖다가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뭘 알려주냐면 신들은 말을 못 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나한테 항상 표적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나도 신의 제자가 맞잖아요. 그러면 신의 제자로서 내가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신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신도 다스리고 컨트롤 내가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좀 몸살이 났나? 오한이 좀 뜨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주사 한대 맞아야지. 주사 한대 맞으면 조금 나은 것 같아. 나은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또 아니거든요. 다음날 되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표적을 내가 정확하게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으로서 내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정확하게 그걸 받아서 또 느끼고 있거든. 그러면 표적이 뭐냐면 나한테 온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그 전략을 내가 다내 몸소 받는 게 바로 뭐냐면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잘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만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복통이 있어요. 다른 데 지금 아픈 데가 있어. 그러면 전화 통화로도 정확하게 에너지를 다 느끼죠. 왜? 신들은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전화 통화해도 신들은 시공간이 없어요. 그냥 주파수만 쫙 놓게 되면 저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 이것도 바로 뭐냐면 도술의 힘이에요. 그럼 표적도 도술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 조상 선생님들이 전부 다 동참할 때는 그냥 동참하는 신은 한 명도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 신들의 실력은 바로 뭐냐면 내공이 아니고 인간들은 내공을 가지고 있지만 신들은 뭐냐면 도술의 힘이라는 원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 제자하고 동참해가지고 사회에 큰 뜻을 펼쳐가지고 신들이 뭐냐면 내 업을 갖다가 소멸하기 위해서 실력을 다 갖춰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도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우리 조상 선생님들이 그 도술의 힘을 가지고 전부 다 동참해 있는 거야. 근데 이 도술의 힘을 갖다가 신들이 자꾸 발복해서 쓰려고 그러죠. 자꾸 쓰려고 그래. 왜? 뭐가 좀 제자가 와도 날좀 알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신들은 뭐냐면 항상 자랑해야 돼. 뽐내야 돼. 그래, 제자한테 인정을 받거든요.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왜? 내가 제자한테 뭔가 좀 인정을 받으려면 저 사람이 어떤데, 아픈데 내 표적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받았으면 신들이 뭐한 거예요? 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내를 잘 써야 된대. 내를 만만히 보면 안 된대. 조상들이 전부 다 이런 도술의 원력을 다 가져왔거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솜씨가 다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솜씨를 갖다가 뽐내려고 그래요. 뭐라고? 자랑하려고. 내 힘은 힘이 있으니까 제자와 같이 동참해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내가 계속 표적을 받으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표적을 안 받고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벌을 만나서 열심히 지금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앞에 온 사람이 내가 왜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한테 신들이 표적을 안 줘도 저 사람이 지금 왜 아픈지 알잖아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을 더럽게 안 듣고 그죠? 내 고집을 피우고 상대한테 짜증내고 막 선내고 있으니까 내 몸에 세포가 이상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육신의 몸이 지금 아픈 건데 신이 안 가르쳐도 나는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정확하게 되게 내 지식의 힘, 지식이 0이거든요. 이 지식의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저 사람이 지금 왜 어려워지고 왜 아프고 왜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들이 나한테 굳이 표적을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신들을 갖다가 컨트롤 못하면요. 신들은 뭐냐면 내가 이런 도술의 힘을 가져왔다고 자꾸 어떻게 돼? 뽐을 좀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나한테 표적을 주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많이는 안 줘도 살짝 살짝 주는 것도 표적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돼. 내가 신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착하게 내 인연을 갖다 몰랐을 때는 신들이 표적을 줘가지고 그 도술의 힘을 내가 조금씩 이용해 먹으면 되는데 내 앞에 지금 마사지 받으러 손님이 왔는데 저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상을 딱 보니까 벌써 딱 나오는 거죠. 점이 딱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점도 0이지만은 내가 지금 뭘 갖추고 있어요? 진리를 지금 교육을 지금 받았잖아. 진리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어리든지 정확하게 나는 다 이해를 다 하고 있다니까.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신들이 굳이 나한테 표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 번씩 딱 줘보는 거야. 왜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동참해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줘야 되거든. 그럼 자꾸 표적을 딱딱 주는 거죠. 그럼 뭐 내가 지금 표적을 받아서 그걸 쓸 힘을 쓸 때가 아니고 이 동참하는 신들이 내가 어떤 신들이 내가 정확히 알았으니까 신들을 전부 다 어떻게 다 공부를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자와 같이 큰일을 펼치려면 표적적 가지고는 큰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진량이 부족할 때내 앞에 있는 상대를 내가 바르게 모르고 저 사람 왜 어리든지 착하게 내가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못했을 때 그때 나한테 표적을 줘가지고 조금 내를 공부를 성장 발전시킬 수는 있어도 그렇게 표적을 안 줘도 내가 착하게 저 상대가 왜 지금 어려워서 내 앞에 왔는지 착하게 자연의 원리로 풀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적은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딱 표적을 줬을 때
표적을 굳이 안 주셔도 내가 저 사람이 왜 어려운지를 내가 정확하게 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주셔도 된다고. 제자가 열심히 지금 법을 장착해서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조상신들도 전부 다 처음에 들어가서 좀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래야 큰더 원력을 다 갖춰가지고 제자하고 나중에 이 사회에 국민들을 위해서 크게 큰 뜻을 펼칠 때 그때 전부 다또 동참하시라고 하고 전부 다 공부로 다 보내야 돼. 신들은 내부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더 공부하러 보내는 게 좋아요? 공부하러 안 보내면 신들이 계속 머물거든. 그래서 제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제자가 그런 한마디를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조상 선생님들 갖다 전부 다 공부길로 다 문을 다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전부 다 공부하러 들어가거든. 그러면 공부하러 들어간 거지. 3, 4차원이 전부 다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뭐든 내가 열심히 법문 듣고 있으면 내가 사회 활동하고 있으면 뒤에서 신들이 할 역할이 또 따로 있거든. 그런 걸또 그때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제는 시대가 부처 시대이기 때문에 표적적 하면서 내 제자를 공부시킬 때는 지났다 이 말이죠. 어떨 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되고 내가 지금 멘토님 밑에서 진리였으면 교육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내 지식이 곧 영의 힘이기 때문에 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표적을 갖다가 주면서 상대가 이렇게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나는 상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더큰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부 다 차원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신들이 또쫙 들어가죠. 그럼 나중에 신들이 표적 줄래도 주춤하죠. 됐다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그죠? 내가 말안 했잖아요. 말안 하고 표적 주니까,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있으니까 신들 어떻게 돼? 모르네, 잘. 그러면 또 표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일어날 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돼? 탁탁탁 알려주고, 이건 뭐 일단 미래를 맞추는 거거든. 이게 엄청난 도술의 힘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또 아픈데 저 사람이 지금 왜 아픈지, 저 사람이 표적 받는 것도 내가 지금 표적을 받고 있거든. 동생이 표적을 받고 있네. 동생이 지금 표적을 왜 받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그만 내려서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이게 표적이 맞나? 헷갈리네. 헷갈리면 신도 어떻게 돼요? 안 헷갈리게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헷갈리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조금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전부 다 내가 몸이 몸살이 났나 뭐좀 아프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이었다고 왔는데 이 사람하고 커피를 한잔딱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속이 지금.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속안 좋아도 내가 지금 표적을 다 받고 있거든. 왜? 우리 조상 선생님들이 표적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상대를 정확히 알아라고. 저 사람이 어떻대. 근데 그렇게 속 아픈 거 표적 안 줘도, 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좀딱 섞어보니까, 좀 사람이 어떻게? 고집도 세고, 좀 짜증도 좀잘 내는 것 같고, 남한테 성도 잘 내면, 정확히 속이 아픈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식의 영으로 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신들은, 내가 가진 도술의 힘을 그래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탁탁탁 세게는 안 줘도 조금씩 지금 아르켜 주는 거예요. 아르켜 주면은 알았다고 그만 내렸어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신들 표정 타닥 거두는데 내가 헷갈려 하니까 헷갈리면요 어떨 때가 주냐면 안 헷갈릴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표정을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아픈 건지 상대가 아파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내 표정을 받고 있는 건지 상대하고 지금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 사람이 속이 훤히 보이네. 저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보여. 뭐예요? 속을 깨달아 볼수 있는 그 점수할 수 있는 힘이가 다 가지고 있다. 그 누구의 힘이에요? 신들이 다그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 나는 속으로 생각했거든. 아, 제가 커피 한잔 마시는데 저거 성질이 어떻고, 저거 평소에 나하고 좀 악한 것도 있고, 막, 속으로 오망을 생각하고, 내한테 앉으면서, 아, 내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저거, 얘하고 별로 커피 마시고 싶지 않은데, 오만 생각을 다 일으키면요, 내 안에 신이 무슨 힘이 있어요? 상대를 깨달아 볼수 있는 힘이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의 속을 갖다가 어떻게 주파수 다 읽어내버렸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내한테 뭘 탁탁탁 감으로 알려주는 거라. 이것도 바로 뭐냐면, 표적이 되는 거거든.